조선시대 왕의 권위를 과시하는 최대 행사였던 왕의 행차. 왕이 거리로 나설 때면 천여명의 사람들과 수백 필의 말이 뒤를 따랐고 수많은 의장물이 동원됐다. 왕의 행차는 그 자체만으로도 성대했다. 전주에도 이와 같은 행렬이 다녀갔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왕은 보이지 않았던 행렬. 왕이 있어야 할 곳에 자리하고 있던 건 다름 아닌 왕의 초상화, 어진이었다. 지금부터 한 600여 년 전 조선을 창업한 태조가 돌아가시고 그의 생생한 모습을 담긴 초상화가 조선의 본향 전주에 봉안됩니다. 단지 왕의 모습이 담긴 어진을 모셨을 뿐인데 별도에 경기전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군사가 배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월 음력 초하루에 분향례를 올렸죠. 그리고 경기전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이나 가마에서 내려 예를 갖춰야만 했습니다. 왕의 초상, 즉 어진을 모셨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당시 사람들에게 조선을 창업한 태조의 어진은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기록에 의하면 태조 이성계의 어진은 모두 26점이 그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최초의 어진은 벽화로 1389년 고려 공양왕이 왜구 토벌에 성공한 이성계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 그리라 명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에 전해지는 태조 어진은 경기전에 봉안된 어진이 유일하다. 가장 의미가 크다고 봐야죠. 건국자니까. 역대 임금의 어진들이 다 중요하지만 태조는 건국자니까 가장 중심을 이루는 가장 격이 높았다고 봐야죠. 아주 쉽게 말한다면 이 나라는 이제 태조의 나라다. 그래서 태조를 중심으로 어떤 새 질서를 이렇게 세우고. 최초의 경기전 어진은 태조가 죽은 후 2년 뒤인 태종 10년에 경주 집경전에 모셔졌던 어진을 모사해 제작했는데 태조의 나이 64살의 모습이다. 그로부터 460여 년 후인 1872년 고종은 경기전의 낡은 어진을 다시 제작하도록 명했는데 이때는 경복궁 영의전에 모셔져 있던 어진을 모사했다. 태조 어진의 모사 과정은 어진 이모 도감의궤에 기록돼 있는데 당시 박기준, 조중묵, 백은배 등 10여 명의 화원이 참여했고 이모 작업은 대략 한 달가량 걸린 것으로 전해진다. 상단에는 어진을 설명하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고종이 직접 쓴 글씨다. 표제는 비단 바탕 위에 직접 쓰지 않고 종이를 덧붙였는데 존귀한 인물의 초상화인 경우에 행해지던 방식이다. 조선 왕조는 한양 이외에 전국 다섯 곳에 진전을 세우고 어진을 봉안해 주기적으로 제를 지냈다. 다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영흥은 태조가 태어난 곳이잖아요.
전주는 태조의 선조들이 살았던 곳이고 경주는 신라의 수도고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고 개경은 태조가 임금에 오르기 전에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 가장 핵심적인 지역에 이렇게 태조를 모셔서 그렇게 이제 조선의 나라임을 선포하고 그 충성을 좀 끌어내고 그 어찌 보면 신격화되는 그 측면이 강합니다. 왕의 모습을 그대로 전사해서 그 왕의 이미지와 왕에 대한 어떤 실체적인 어떤 이해를 또는 기억을 유지하기 위한 그 어진 그것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 전통은 그래서 계승이 된 게 아닌가. 즉 신상으로서 어진으로 그림으로 2차원적인 어떤 조형감으로 유지하는 전통은 계승돼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태조 어진과 같은 그런 결과물로 유지되지 않았나. 태조 어진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왕 그 자체이자 강력한 왕권의 상징이었다. 강력한 왕권을 상징했던 태조 어진. 그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태조 어진은 바로 경기전에 모셔져 있는 익선관본입니다. 경기전에 모셔져 있는 이 태조 어진을 보면 조선 초기의 초상화 기법과 그때 당시의 화풍을 이해하는 데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죠. 미디어를 통해 만나는 조선 임금들은 대부분 붉은색 용포를 입고 있다. 하지만 경기전 태조어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푸른색 용포다. 왜 태조는 다른 임금들하고 다르게 청룡포를 입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명나라에서 세종 때 홍룡포를 내려줌으로 해서 그 이후에 홍룡포를 입었다. 그 전에는 청룡포를 입었었다. 이런 설이 가장 이제 유력하고 고려 때는 청색을 숭상을 했었다. 그래서 임금들이 청룡포를 입었던 것이 아닌가. 그게 조선에도 이어졌는데 이제 그 뒤에 홍룡포로 이렇게 변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청룡포가 가장 이렇게 눈에 띄는 복색으로서 근데 조선 말에 가서는 홍룡포로도 태조어진이 그려지기도 해요. 태조어진은 정면을 바라보고 용상에 앉은 전신상이다. 대부분의 초상화가 비스듬한 자세로 그려진 것과 대조적이다. 전체적으로는 전신상이죠. 또 이제 그 정면상, 정면을 쳐다보는 게 이게 옆으로 비슷한 게 아니라 왕의 어떤 권위, 위엄을 나타내는 데는 정면상이 가장 그게 아주 효과적이랍니다. 조상화에서도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은 그리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명암 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 태조어진은 조선시대 초상화 고유의 방식으로 얼굴을 입체적으로 표현해냈다. 일호불사 변시타인 터럭 한 올이라도 다르면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주의적 표현 방법이다. 마치 사진을 찍어내듯 눈썹 위 사마귀부터 큰 귀까지 실제 태조의 모습과 똑같이 그려냈는데 눈여겨보면 이마 있는 부분에 사마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초상화는 사실대로 그려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마귀도 그리고 그렸다는 것은 정말 사실대로 그리려고 노력한 게 아닌가. 중국하고 일본은 그렇게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걸 다 핸디캡이라고 특히 뭐라고 수치 뭐 이런 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일본의 초상화는 우리가 보통 이제 분칠을 한다고 그러죠. 일본 초상화를 이렇게 잘 관찰을 하게 되면 얼굴에 있는 흉터나 뭐 이런 것들 다 지우고 피부를 굉장히 배고같이 이렇게 만들죠. 성형한다고 할까요? 다 성형을 했지만 오로지 성형하는 초상화는 우리 조선시대 때 초상화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수염 한 가닥, 주름 한 줄 세밀하게 묘사한 것과 달리 복장은 단순하게 표현돼 있다. 먹선으로 형태를 그리고
파란색으로 채색을 해준 것이 전부다. 일성관 쓰고 곤룡포 입고 그다음 각대차고 흑화 신고 그리고 이제 더 들어가서 보게 되면 옷이 이렇게 각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실제 옷이 그렇게 생길 수는 없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위험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고 보면 되죠. 목까지 올라온 옷깃과 직선에 가깝게 선으로 그린 단순한 복식은 군주의 권위를 강조하는 동시에 미술 작품으로서의 완성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어진의 하단 부분은 배경이 되는 화문석과 발받침대 등이 복잡하게 구성된 반면 옷 부분들은 단순하게 처리돼 있어 시선이 자연스럽게 얼굴로 향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조형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한 곳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조형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옷도 굉장히 많이 문양이 들어있고 그렇다면 얼굴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양쪽 그 의자부터 해서 밑에 벽에 있는 그 화문석 같은 그 문양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으면서 옷 쪽으로 시선이 가는 거죠. 근데 옷은 굉장히 단순해요. 초든 초기에 의습을 처리하는 기법이거든요. 굉장히 평면적이다가 갑자기 얼굴을 가면서 집중적으로 이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옷에 갖고 있는 많은 여백들이 쭉 그 시선을 따라 흐르면서 얼굴 쪽으로 이렇게 모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굴로 흐르는 시선은 태조의 눈에서 멈춘다. 눈은 대칭이 맞지 않고 상당히 작은데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조선을 개국한 군주의 범상치 않은 눈빛을 느낄 수 있다. 동공에서 비쳐나오는 왕의 강렬한 눈빛. 여기엔 비밀이 숨어 있다. 광채가 납니다. 눈 뒤에서 은은하게. 뒤에다 그건 순금을 이금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선조 이전에는 눈 뒤에다가 색을 넣겠죠. 색을 넣게 되면 그 당시 색들이라는 것은 다 자연에서 채취한 색이기 때문에 이 색이 10년, 20년 지나면 빠져버리는 거죠. 그럼 눈에 색이 빠지기 때문에 눈이 당연히 흐리멍텅해지겠죠. 그럼 후손들이 보고 이 눈이 왜 그래? 이거 큰 문제가 있는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금이라는 건 변하지 않죠. 영구적인 그 재료이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지나도 다른 데가 색은 빠지더라도 눈만 빛이 나는 거죠. 100년 정도 지나도 얼굴 색은 빠지더라도 눈은 전하지 빠지지 않을 것이다. 뒤에서 광채가 계속 나올 것이다. 그 비밀이 바로 눈 뒤에다 금이 붙어있다는 거죠. 조선을 개국한 군주의 눈빛까지 담아낸 태조 어지는 단순히 외형만을 그려낸 초상화가 아니라 품격과 정신까지 담아낸 태조 이성계 그 자체였다. 그림 속에서 불멸의 삶을 살고 있는 태조. 그의 모습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지금 이곳 어진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그동안 유리 원판으로만 전해지던 그가 태어난 함경도 영흥 준원전에 모셔져 있던 태조 어진을 모사해서 처음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젊은 시절의 태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태조 이성계의 또 다른 어진이 공개됐다. 일제강점기 한 일본인이 태조의 고향인 함경도 영흥 준원전에 봉안돼 있던 어진을 찍은 사진을 보고 모사한 것이다. 거무스름한 수염, 굵고 거친 얼굴선과 강인한 눈빛. 한눈에 봐도 경기 전 어진에서 봤던 태조보단 한층 젊은 시절의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준원전 어진은 이제 우리 눈으로 볼 때 이제 수염이 검은 것이 분명히 보이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아주 강한 무사상이란 말이죠, 이게. 경기전의 지금 노년의 어진은 수염이 힐 뿐만이 아니라 조금 부드러운 상. 그러니까 같은 얼굴인데 이미지가 좀 달라요. 뭐 실제 얼굴은 어느 그 어진이 더 가까울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주난전에 모신 어진은 아마도 왕이 된 직후에 그려진 어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난전의 젊은 태조의 모습에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다. 실록을 보면 태조 7년, 그의 나이 64살 때 어진을 그려 경주와 영흥에 봉안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후 경기전 어진은 태조가 죽은 지 2년 뒤 경주 어진을 모사해 봉안됐는데 실록 내용으로만 보면 세 곳의 어진은 똑같아야 한다. 모두 64살의 태조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흥 준원전에 봉안된 어진과 전주 경기전에 봉안된 어진 속 태조 모습은 판이하게 다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는 바로 수염의 색깔. 근데 64세 때 수염이 검을 수가 없죠. 근데 지금 경기전 태조 어진이 경주 직경전의 어진을 모사한 그런 어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태조 7년에는 이미 수염이 하얗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 나이로 보나 경주 직경전 어진으로 비교해서 보나 준원전 어진은 훨씬 이전에 그려졌을 거다. 그러니까 태조 7년이 아니라 이제 곤룡뿔을 입고 있으니까 왕이 된 후는 맞겠죠. 왕이 된 직후 1392년 고 무렵에서 그려진, 그래서 수염이 좀 검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장터를 누빈 어떤 무사의 강한 상이 준원전 어진에 지금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정을 이제 제가 한번 해보는 거죠. 64살의 태조가 있어야 할 준원전에 왜 젊은 시절의 태조가 있었을까? 조선왕조실록에 이와 관련해 한 가지 단서가 될 만한 사건이 기록돼 있다. 준원전에 모시고 있던 어진이 훼손이 돼서 준원전에 다른 어진이 하나 또 있었답니다. 이본이 있었어요. 이본이 준원전에. 이게 1836년에 모시던 어진이 있는데 이건 훼손이 돼버렸어. 근데 거기에 준원전에 다른 이본이 또 하나 있었답니다. 이 이본을 가지고 모사를 했대요. 이게 지금 현재 유리원판은 그렇게 두는 거니까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해지죠. 역사의 수수께끼 속에서 만나게 된 젊은 시절의 태조 이성계. 고려 말의 용맹한 장수에서 조선을 건국한 군주가 돼가는 풍모를 느낄 수 있다. 준원전 어진은 굉장히 좀 강한 무사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경기전에 모신 노년의 수염이 흰 태조 어진은 조금은 임금으로서 어떤 덕을 갖춘 그 군주상이라 할까 이런 거거든요. 같은 얼굴이면서도 어떤 약간의 이미지가 좀 다른 이 두 점의 태조 어진을 보면서 어느 것이 실제 어떤 태조를 가장 잘 담은 것일까? 다양하게 태조 어진이 존재함으로 해서 태조의 어떤 실체를 상상해 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로 봅니다. 조선을 개국한 군주 태조 이성계. 그의 모습과 정신은 불멸의 초상화 어진으로 남아 조선 왕조의 시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있다. 조선의 27분의 왕들 가운데 어진의 모습을 통해 실제 얼굴을 알 수 있는 임금은 불과 5분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 어떤 어진은 화재로 인해 훼손되는 불운을 겪기도 했죠. 한국전쟁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판자촌엔 대형 화재가 자주 발생했는데 내동영 부부께서는 집에 올리니
갈 공보처장 제 개군총참모장을 제정하시고 미 급성군총사령관 14장 제1로 4대 8군사령관과 함께 대화대 참호를 입은 부산의 가대 현장을 개탈하셨습니다. 전쟁이 끝난 1954년 12월에도 10일과 26일 두 번에 걸쳐 용두산 일대 비난민 판자촌엔 화재가 발생했다. 26일에 일어난 화재는 우리나라에 큰 손실을 끼쳤는데 전쟁을 피해 창덕궁과 덕수궁, 국립박물관에 있던 궁중유물 4천여 점을 옮겨 보관하던 창고까지 불에 탄 것이다. 이날의 화재로 궁중유물 3,500여 점이 소실되고 500여 점만 겨우 화마를 피할 수 있었다. 창고엔 조선 임금 12번에 어진 46점도 있었는데 35점은 완전 불에 타고 단 11점만 불길 속에서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온전하지 않았다. 영조와 철종 어진만 얼굴이 남아있을 뿐 나머지는 얼굴을 알 수 없어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다. 부산 화재는 우리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아있다. 조선 말만 해도 불도 나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어진을 모셔다가 다시 모사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반복이 돼서 상당히 많은 양의 어진이 지금 남아있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1954년에 이제 서울로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그 많던 어진들이 다 불타버리고 현재 남아있는 뭐 어떤 영조나 철종 어진도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불에 타버리고 이게 몇 점 남고는 다 숙종도 그렇고 정조도 그렇고 순조도 그렇고 볼 수 있는 임금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부산 화재로 세조, 숙종, 정조의 어지는 완전히 불탔고 생전 8점의 초상을 그렸다는 효명세자의 출중한 얼굴 또한 역사의 비밀로 남았다. 전주 어진 박물관 이곳에서는 최근 조선 영조와 철종의 어진을 다시 새롭게 모사한 어진의 모습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철종 어진은 6.25 한국전쟁 때 반쪽이 불에 타버렸는데 철종 어진의 완전한 모습을 새롭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왕들의 얼굴. 과연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지난 2015년 어진 박물관은 새로운 작업에 착수했다. 바로 어진 복원 프로젝트다. 이번에 복원된 어진은 크게 네 가지. 지금까지 사진으로만 전해지던 태조 이성계의 영흥 준원전 어진과 홍룡포를 입은 태조 어진, 낡은 영조의 어진, 그리고 부산 화재 때 불에 탄 철종 어진을 복원하는 작업이다. 가장 중요한 태조 어진을 진보는 경기전이 지금 모시고 있는 거고 그 위에 다양한 어진들을 여러 점을 좀 모실 필요가 있는 건데 태조의 조금 작년부터 또 노년 그리고 홍룡포를 입은 모습과 또 청룡포를 입은 모습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는 거. 영조 어진도 그렇겠지만 철종 어진도 이제 3분의 1이 보이지 않는 면들을 좀 더 사실적으로 한번 그려보려고 노력했다는 거. 이런 점들이 우선은 좀 의미가 있을 거고. 어진 복원은 1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미술계와 역사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어진 제작 방법과 재료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기록에 따르면 어진 제작은 먼저 초본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한다. 임금을 직접 보며 목탄으로 밑그림을 그리는데 지우개가 없던 시절 수정을 위해 기름 먹인 종이 위에 그렸다. 사실 초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초본입니다. 초본이 똑같아야 인물에도 성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당시 화원들도 초본에 굉장히 많은 그 공력을 기울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임금률을 도산한다는 건 굉장히 또 어려웠겠죠. 바쁜 임금을 매시하지 않쳐놓고 도사한다. 제가 그 임금님을 도사를 하기 위해서 스케치를 한다면 제가 얼추 계산해서 한 3시간, 4시간 이상 걸렸을 텐데 임금님을 왕을 앉혀놓고 3시간 더 꼼짝말 이렇게 뭐라고 도사한다는 건 쉽지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목탄으로 그리는 초본 작업이 끝나면 비단을 대고 먹선으로 밑그림을 딴다. 이렇게 기본 작업이 끝나면 비로소 채색이 이루어진다. 이게 황토 흙입니다. 옛날 그 조선왕조 실력의 어진 제작 과정을 보면 배채라고 해가지고 뒷면에다가 황토를 바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황토는 굉장히 고운 황토를 채취를 해가지고 악연모라고 섞어서 황토를 칠할 적에는요, 이 눈 부분만 빼고 다 똑같이 칠합니다. 얼굴을 칠하는 황토는 곱게 갈아서 뭉치지 않도록 골고루 펴서 바르는데 황토를 사용하면 세월이 흘러도 얼굴빛이 변하지 않는다. 조선시대 초상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윤두서의 자화상. 몸은 발에 있고 얼굴만 또렷이 보이는데 이 원인을 학계에선 황토로 얼굴을 칠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지금 황토로 칠한 부분이 뒷면이거든요. 이게 지금 앞면입니다. 앞면을 둘러보면 이렇게 색이 이 노란색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배채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눈 뒤에다 눈 동공 뒷면에는 지금 순금으로 이금을 했습니다. 금을 뒤에다 붙이는 이유는 조선시대 그 선조 이후에 금을 붙인다는 그 기록이 있거든요. 이 순금으로 이금을 하게 되면 살짝 그 종이 반투명이기 때문에 광채가 나죠. 그냥 아주 그냥 투명한 광채가 아니라 은은하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내비치는 광채. 어진의 색을 칠할 때는 배채라고 해서 먼저 비단 뒷면에 물감을 칠했다. 배채는 주로 얼굴과 복식을 칠할 때 했는데 물감의 얼룩이나 변색을 막을 뿐 아니라 색을 자연스럽게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색을 앞에다 전체로 바로 이렇게 우려내는 게 아니고 뒤에 배채를 한번 하게 되면 색이 훨씬 더 앞에다 쐈을 때 이게 무겁게 나와요. 굉장히 무겁고 진중하게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뒤에다가 이렇게 한 굉장히 강하게 배치를 한 후에 돌려서 이렇게 보면 색이 이렇게 우러나오죠. 전체적으로 뒷면은 바탕색을 까는 거죠. 일단 보면 되게 우리 관모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얼굴, 옷, 이 밑에 보시면 이 족자대도 있는데 족자대 빼놓고는 거의 다 이렇게 배치를. 근데 이 배치가 없이는 절대 그 살색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7, 80%는 배체에서 모든 색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초상화 기법 중에서도 뒷면에 칠하는 배체는 매우 중요했는데 전체 채색 과정의 60에서 70%를 모두 배체로 할 정도였다. 외모를 표현하는 동시에 인물의 내면까지 담아낼 수 있어서였다. 배체가 아마 바로 인간의 내면의 세계, 성품이 우러나온다. 아마 그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초상화의 배체법은 인품을 표현하는 것이다. 인품을 표현하는 기법이 배체로
같이 이렇게 상응을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 초상화 기법 중에 배제법은 바로 우리 조선시대에 가장 우수한 기법, 특히 대상 인물하고 잘 어우러지는 그 인품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적인 것하고 굉장히 상통하다.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황토로 만든 물감만으로는 한국인의 얼굴빛을 내기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용된 것이 조개를 잘게 부숴 악교에 섞어 만든 물감, 호분이다. 황토로 배치한 얼굴이 마르면 호분을 덧칠했는데 초상화의 자연스러운 얼굴색은 바로 이 호분에서 나온 것이다. 그 황토로 배치를 한 후에 특히 어진에는 호분을 얼굴 뒷면에 굉장히 두껍게 배치를 합니다. 이번에 제가 철종 어진을 제작을 하면서 직접 그 철종 어진을 직접 진본을 보고 왔는데요. 그전에 그 조선시대 때 만들었던 그 철종 어진을 이렇게 뒤에 붙어있는 그 배접이라고 하는데요. 배접 종이를 딱 떼었는데 얼굴 뒷면에서 호분이 칠해져 있는 것을 사진을 그대로 잘 찍어놨더라고요. 굉장히 그 철종 어진도 뒷면에 호분이 굉장히 두껍게 발려져 있었다는 것을 참고를 해서 철저한 고증과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어진 복원 작업. 이번 복원 작업을 통해 태조 이성계의 젊은 모습과 붉은 용포를 입은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됐다. 또한 역사 속에서 낡아가던 영조가 되살아났다. 다른 어진들과는 달리 영조의 어진은 반신상으로 그려졌는데 영조는 이 반신상 어진을 매우 흡족하게 여긴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왜 영조의 어진은 전신상이 아닌 반신상으로 그려졌을까? 대체로 어진들이 다 전신상이고 또 전신상이야지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전체를 다 그려야지만이. 근데 영조는 반신상인데 그것은 본래 그 선원전이나 진전에 모셨던 어진이 아니고 영조 어진은 그 어머니의 사당 육상궁 숙빈 출시죠. 숙빈 출시를 모시는 육상궁에 모셨던 그 어진이에요. 그러니까 좀 크기도 작고 이거 반신상이고 그렇게 지금 나타나는데 철종 어진은 화재로 소실된 부분이 복원돼 강화도령으로 알려진 철종의 얼굴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전해지는 어진들이 군용포를 입고 익성관을 쓰고 있는 것과 달리 철종 어진은 군복을 입고 있는 유일한 초상화로 그 가치가 높다. 군복의 화려한 색채, 문양 등을 세세히 그려낸 건 물론 약간 사시였던 철종의 눈까지 그대로 그려 조선시대 초상화 특유의 사실적인 기법이 잘 드러나 있다. 대부분 어진 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어진은 철종이다. 네, 철종이 가장 우수합니다. 제가 지금 봐도. 태조 어진보다 훨씬 굉장히 많은 문양이 들어가 있고 그 이한철 이제 그 화원이 그랬는데 너무 잘 그린 거예요. 불에 타서 그러지만 불에 탄 철종의 오른쪽 부분을 복원하는 건 어려운 일 중 하나였다. 오른쪽 어깨는 원본에서 쥐봉을 들고 있는 점을 감안해 왼쪽 어깨보다 낮게 그렸다. 바닥의 용무늬는 왕실의 장식을 재구성해 최대한 원본을 되살리려고 노력했다. 다시 태어난 왕의 얼굴 어진은 조선 왕조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료가 되고 있다. 어진을 지키고 보존하려는 노력을 통해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조선시대 왕의 얼굴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이전에는 왕의 모습을 그린 어진이 그려지지 않았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고려시대 궁궐에 경령전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어진을 모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조선시대 이전의 어진들은 이렇게 쉽게 만나볼 수가 없을까요? 1992년 북한은 역대 왕들을 신성화하는 능묘 조성 작업을 시행한다. 개성에 있는 고려 태조 왕건의 능도 보수됐는데 이 과정에서 청동상 하나가 출토된다. 처음에는 이 실체를 몰라서 불상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이라든지 통천관의 모습이라든지 전체 모습을 보니까 바로 그 실록에 남아있는 그 왕건의 상을 묻었던 그 내용과 딱 일치해서 왕건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전체 모습을 보면은 거의 부처님 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왕을 그 일체화하는 그 말 그대로 왕과 부를 그 융합시켜서 하나의 신격화한 그런 모습의 모습이 되겠고요. 고려 태조 왕건의 청동상. 이것은 왕건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신당에 모셔졌던 것으로 왕의 어진과 같은 형태의 왕의 신상이다. 그런데 사당에 있어야 할 청동상이 왜 무덤에 묻힌 것일까? 세종 때 어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하는 것 같아요. 고려 때의 어진들을 좀 모아서 다 불에 태웠다고 해야 하나, 그 어진들을. 세종도 조선의 임금인 것은 맞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고려 왕조를 부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려의 어진을 없앤 것은 그런 처음밖에 없죠. 새 질서를 세워나가는데 고려 임금의 어진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세종 10년 8월 1일 예조에서 아뢰기를 충청도 천안군에 소장한 고려 태조의 진영, 문익현에 소장한 태조의 진영 및 쇠붙이를 부어 만든 상과 공신들의 영정, 전라도 나주에 소장한 태종의 진영 및 소상, 광주에 소장한 태조의 진영을 모두 개성 유후사로 옮겨서 각 능 곁에 묻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전해지지 않았을 뿐 조선시대 이전에도 어진은 그려졌다. 조선시대 어진의 전범은 앞선 왕조인 고려시대의 왕들의 어진, 그 초상을 참고해가지고 만들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 기록에 의하면 고려의 궁궐의 경령전이라는 곳에 태조 왕건의 어진과 함께 그 다섯 분의 왕의 어진을 모셨던 그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궁예가 신라 말에 그 부석사에서 신라 왕의 초상을 보고 칼로 그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어서 그 역대 왕조에서 왕들의 어진을 모셨던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왕으로 추정되는 그림이 발굴되고 2007년 경주 숭예전에서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의 어진이 발견돼 학계에 큰 관심을 모았다. 왕의 초상화 어진은 한 시대를 지배하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때문에 오늘날 그 많았던 어진들이 전해지지 않는 건 더욱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결국은 역사라는 것은 기억이라는 것인데요. 기억이라는 것이 그 문자로 기록될 때는 우리의 많은 상상과 추론이 가능해질 부분이, 즉 어찌 보면 변형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건데, 어진이라는 것은 정확한 실물을 그대로 남겨놨기 때문에 그분이 키가 컸다라든지 눈이 어떠라든지 뭐 모습이 어땠다든지 그것을 우리가 상상을 불허하고 그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 실체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은호 화백이 그려놓은 세조진의 초본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런 말만 전해오다가 경매에서 그게 나왔어요. 이게 수염이 없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기 전 단계가 아닌가. 세조진의 수염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이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럴 가능성은 적은데 그래도 얼굴 형태나 이걸 알 수 있으니까 초본을 토대로 앞으로 세조어진을 한번 복원하는 작업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